안녕하세요. 긴랩 CI/CD로 간단한 자동 배포 구현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찍게 된 장동훈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먼저 배포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예시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살짝 배운 다음에 이를 자동 배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배포를 위한 과정에 무엇이 있는지를 잠깐 보고 그다음에 그런 자동 배포를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그다음엔 길랩 CI/CD로 직접 자동 배포를 해보는 것까지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은요. 먼저 배포를 하고 싶은 정적 컨텐츠 프로젝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배포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AWS S3나 Netlify 혹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깃이 필요하고, 그다음 깃랩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에디터로는 VS 코드를 추천합니다. 컴퓨터 자원의 종류를 먼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컴퓨터 자원에는 동적 리소스와 정적 리소스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CPU, GPU 같이 컴퓨터에서 뇌의 역할을 하고 있는 리소스, 그리고 그런 CPU, GPU가 실제 어떤 연산을 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줄수 있는 램, 이런 것들이 이제 동적 리소스라고 분류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정적 리소스로는 그냥 하드디스크, SSD 같이, 그냥, 컴퓨터 상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소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배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리소스를 사용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적 리소스만 가지고도 배포를 할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 뭐 동영상, 이미지 이런 정적 컨텐츠들은 동적 리소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정적 리소스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걸 전달만 해주면 언제 어디서든지 볼수 있게 되는 게 이제 정적 컨텐츠고, 동적 리소스 같이 어떤 연산이 필요한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정적 컨텐츠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에 대한 어떤 적절한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웹이라는 어떤 굉장히 트렌드에 따라서 환경이 많이 바뀌어 왔던 웹의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키텍처라고 할수 있어요.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는.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서버는 동적 리소스, 그러니까 CPU, GPU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사용자의 요청, 뭐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뭐 접근 이런 것들, 동적 리소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하드한 것들에 대한 요청을 처리를 하고 그 요청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사용자의 컴퓨터에 전달만 합니다. 그럼 클라이언트가 그런 요청 결과 값들을 그 필요할 때마다 보내서 가지고 오고 그것들을 잘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보여주는 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인데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클라이언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론트 단의 프로젝트는 정적 컨텐츠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 로직들이 있고 사용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많고 어떤 비즈니스 로직들이 많지만 결국에는 그런 비즈니스 로직들, 자바스크립트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사실 서버에 있는 CPU로 구동될 필요가 없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의 CPU, 사용자의 컴퓨터의 GPU들이 처리를 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프로젝트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는 동적 리소스가 필요가 없고 따라서 정적 컨텐츠 배포만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의 배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서버를 굴리기 위한 이 배포를 하려면은 먼저 동적 리소스를 가지고 있는 자원이 필요하죠. 실제 서버가 필요한 거고 거기 그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를 돌릴 수 있는 운영체제 환경도 구축을 해야 되고, 그 운영체제 환경에 이 프로젝트를 배포한 이후에 실행시키는 것까지가 이 배포의 전 단계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정적 콘텐츠 배포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정적 파일들을 적당한 공간에 업로드만 하면은 배포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만든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실행 파일, 뭐 최적화된 빌드 파일, 빌드된 어떤 결과물 이런 걸 바꾸는 과정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쓰이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AWS에서 서버는 EC2와 같이 CPU 같은 실제 서버 인스턴스에다가 업로드를 할 필요가 있고, 대신 클라이언트를 위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S3에다가 정적 그냥 하드디스크라고 할수 있죠. 그런 공간에다가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자동 배포와 수동 배포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왼쪽에 있는 이 하얀색 부분이 수동 배포의 과정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상당히 줄인 거예요. 여기서 네 번째에 있는 이 배포 스크립트라는 것이 여기서는 배포 스크립트를 통해서 배포합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원격에 있는 운영체제, 되게 리눅스일 텐데, 원격에 있는 리눅스, 운영체제에 원격으로 접속을 해야 되고,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보안을 통과하기 위한 어떤, 뭐, 키 값들, 암호,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그걸 다운을 받고, 다운을 받고 실행을 하는 뭐 이런 과정들이 배포 스크립트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대로 된 빌드 테스트 과정을 다 거치려면은 이 수동 배포를 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따라서 뭐 무중단 배포 같이 중요한 배포 같은 것들은 엄청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자동 배포는 이제 코드 관리 시스템인 깃에다가 푸시만 하면은 어떤 자동 배포를 하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이 깃에 푸시된 것을 트리거를 받아서 빌드, 뭐 테스트, 뭐 배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실행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 배포가 좋은 것을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동 배포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으론 뭐 트래비스 CI, 젠킨스, GitHub Actions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트래비스 CI나 젠킨스 같은 거는 외부 프로그램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때는 GitHub이나 GitLab 같이 소스 코드를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푸시가 되는 요청들을 트래킹을 해서 트래비스 CI나 젠킨스가 만든 그 파이프라인 구축 그거에 맞춰서 스크립트를 실행시켜 주고요. GitHub이나 GitLab에서도 각자 독자적으로 이런 자동 배포 그다음에 CI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자동 통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GitHub에선 GitHub Actions가 있고, GitLab에선 GitLab CI/CD라는 이름을 가진 자동 배포 제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GitLab CI/CD 실습을 해볼 건데요. 먼저 GitLab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git.azu.ac.kr에다가 미리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 S3 버킷 생성 및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GitLab CI/CD가 CI는 자동 통합 프로그램, CD는 이제 자동 배포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D가 이제 디플로이의 약자고 I가 인테그레이션의 약자예요. 그래서 GitLab CI/CD에서 GitLab CD 튜토리얼 .git.kr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public access는 다 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킷이 완성되었고요. 어디 있지? 네. 여기 버킷이 있고 이건 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것도 어차피 이따 할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일단은 활성화를 시켜 놓을게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이제 AWS S3 버켓 생성을 만들어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길랩 프로젝트의 푸시가 될때 여기에 이제 푸시를 하게 하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AWS 아마존 계정에 대한 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AWS 이 권, 그 계정의 권한은 두 가지 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AWS 키 아이디와 AWS 시크릿 액세스 키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두 가지 변수들을 variables라는 어떤 여기 general 세팅의 CI/CD라는 어떤 설정 부분에서 variables라는 것을 variables라는 공간을 찾아서 이두 개를 이렇게 add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안이 필요한 값들이기 때문에 로그에 찍힐 때 마스크가 돼서 찍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는 이제 그 프로텍티드 브랜치가 있잖아요. 그런 브랜치에 푸시가 됐을 때만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설정인데 저는 일단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AWS 키 아이디랑 시크릿 액세스 키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번에 오늘 배포할 것은 아까 말했듯이 그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서 클라이언트 부분이 굉장히 프로그램 같고 어떤 큰 프로젝트가 될수 있지만 배포는 정적으로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프로젝트의 가장 대표적인 라이브러리인 리액트를 가지고 간단한 리액트 초기 페이지를 한번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reate React App이라는 어떤 리액트 프로젝트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주는, 스크립트를 사용을 하였고요. 다른 분들은 자기가 배포하고 싶은 정적 컨텐츠 프로젝트를 잘 찾아서, 네, 그런 프로젝트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아, 그리고 따로 언급을 안 했었던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건데, 동적 배포는 좀 많이 오래 걸리고, 더 훨씬 복잡한 배포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적 컨텐츠인 프론트엔드 프로젝트를 배포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만든 혹은 가지고 있던 정적 컨텐츠의 이제 디렉토리로 들어가서요.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저는 리액트가 편해서 리액트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다른 분들은 자신이 평소에 작업을 하던 혹은 작업을 하고 싶은 그런 정적 컨텐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서버가 로딩되고 있고, 그래도 이게 그대로 배포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제 이름을 적어 놓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면은 이 리트에서 이렇게 제 이름이 박혀있는 리액트 초기 화면을 만들었고요. 이제 이거를 배포하기 위해서 간단한 파일을 이용해서 이 배포의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하겠습니다. 이 길랩 짝대기 ci.yml 파일에서 이제 배포를 위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하면 됩니다. 배포의 과정을 명세해줄. 아까 얘기했던 뭐 빌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겠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미리 작성했던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는 이제 이 스크립트가 구동될 환경을 뜻하는 거고요. 이 노드의 가장 마지막 버전을 이 배포 스크립트가 동작할 환경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이 스테이지스가 이제 이 파이프라인의 단계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 단계로 구분돼서 실행될 배포 스크립트를 생각을 했고요. 먼저 인스톨해서 이 리액트 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자바스크립트 다른 라이브러리들을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제가 방금 수정한 이런 파일들까지 다 포함을 한 것들을 빌드를 해서 최적화된 어떤 정적 콘텐츠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배포하는 이런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서 파이프라인을 짜봤습니다. 먼저 이 얀을 실행시키기 위한 어떤 apt get이라고 환경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캐시 폴더 설정해주고, 얀 인스톨을 통해서 여기 package.json에 있는 리액트를 구동시키기 위한 라이브러리들을 다운받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지? 결과물들을 저장을 시켜놓고, 그거는 뭐 트랙되지 않고, 30분 뒤에는 만료가 되는 그런 결과물들을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 가장 중요한 이 스크립트가 실행되기 위한 조건을 적어놔야 돼요. 참고로 이 ci.yml 이 파일은 긴랩의 푸시가 될 때마다 트리거가 될 텐데, 그때마다 이게 실행돼 버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저의 룰은 마스터라는 브랜치에 커밋이 되거나, 아니 마스터라는 브랜치에 머지 리퀘스트가 발생할 경우에 항상 실행되도록, 이 인스톨이라는 단계가 항상 실행되도록, 그게 아니라면은 절대 실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룰을 적어놨고요. 밑에 빌드로 가면은 이제 아까 인스톨에 대한 디펜던시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얀 빌드라고 이제 리액트에서 제공해주는 빌드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게 하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는 항상이었는데 이제는 온 석세스로 뒤에 옆그앞 단계에 있는 것들이 무사히 성공했을 경우 실행이 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포 단계, 가장 중요한 배포 단계인데요. 이때는 이미지를 파이썬 레이티스트라고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AWS CLI를 통해서 이제 AWS CLI에 있는 스크립트를 통해서 배포를 할 건데, 이 AWS CLI가 PIP로 설치가 간편해서 그 스크립트가 구동되는 환경을 잠깐 바꿨고요. 당연히 빌드랑 디펜던시가 있고, 베리어블스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만든 S3 버킷 네임을 적어주면 됩니다. 뭐였죠? 요거였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기 전에 AWS CLI를 설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버킷 네임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고, 여기 뒤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업로드할 객체가 공공 모두가 읽을 수 있게 만들어서
이제 리액트를 배포를 했고, 아까 정적 페이지를 정적 웹 사이트 호스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URL로 들어가면은 이 저희가 로컬에서만 볼수 있었던 이 화면을 누구나 볼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이제 렉이 좀 걸리네요.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애드를 하고 커밋을 하고 커밋을 했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만들어 놨던 저희의 이 프로젝트 URL에 연결을 하고 푸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파이프라인에 보면은 이렇게 떠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만든 세팅대로 인스톨, 빌드, 디플로이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실행이 안 되고 멈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저희가 설정한 이 스크립트를 실행시키기 위한 러너가 없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들어가 보면 여기 shared runners나 뭐 specific runners나 group runners가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한 개도 없다는 거예요. 한 개도 없으니까 실행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러너를 등록하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게 기점 아주점 ac.kr이라서 이 shared runner가 없지. 그 길랩 이라는 그 URL을 사용을 하면은 그 길랩 자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shared runners가 있으니까 걔네들이 별도의 설정 없이 그냥 YML 파일만 등록을 하면은 알아서 저희가 여기서 적어놨던 스크립트를 잘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기점 아주점 ac.kr이니까 specific runner를 등록을 해봐야 되는데요. 등록하는 게 조금 어렵고 환경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맥 OS라서 이거대로 한번 러너를 한번 등록해 보겠습니다. 길랩 러너라는 명령어를 미리 설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길랩 인스톨에서 이제 각각 이것들을 복붙을 해주고 다시 해야겠네. 복붙을 해주고 등록을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엑스큐터의 종류를 적어줘야 되는데 전더 다커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도커 이미지가 아까 설정한 이 노드 레이티스트 이게 따로 정해져서 이미지가 노드 레이티스트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이렇게 디폴트로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실행이 될 거예요. 이렇게 등록이 되면은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그럼 이제 밑에 제 로컬 환경이 등록이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 컴퓨터가 켜져 있으면은 이제 여기다 푸시를 해서 조건을 만족시킨 그 아까 제가 설정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죠. 그럼 아까 올려놨던 파이프라인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빠르게 진행을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건너뛰고 빠르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행이 되는 동안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랑
서브 클라이언트의 배포에 대해서 잠깐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이 서브 클라이언트 구조는 엄청 중요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해야 되는 이 강의의 주제와 약간 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배포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웹이고, 그다음 그웹 아키텍처에서 이제 가장 현재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아키텍처가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서버 클라이언트를 배포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단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해볼게요. 옛날에는, 그냥 서버가 있었고, 그 서버가 동적 리소스를 사용을 하든, 와, 어떻게 하든, 결국에 최종적으로 배포될 정적 리소스, index.html, 이 HTML 파일들을 서버가 다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전달을 했어요. 근데, 사용자의 컴퓨터들이 점점 고도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굳이 우리가 다 해서 이렇게 전달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용자들한테 다 던져주고 사용자 컴퓨터에서 그 리소스 잘 조합해가지고 그때그때 동적으로 웹 뷰를 만들 수 있게 해줄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용자들, 이 우리 가지고 있는 노트북, 데스크탑들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고 스마트폰들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니까, 그러면은 간단간단한 비즈니스 로직들은 다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처리시키자. 우리는 처음에 정적 컨텐츠들만 다 전달해주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야 되는 어떤, 혹은 상당한 양의 연산 과정이 필요한 이런 것들만 서버에서 그때그때 비동기적으로 요청을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뭐 사용자의 버튼 클릭이라든지 뭐 페이지 이동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것들을 클라이언트가 다 하게 해주자, 이런 생각에서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가 생겼고, 옛날에는 그래서 PHP 뭐 수업 시간에서도 배웠던 램프 스택 이런 것들이 대세였다면은, 지금은 좀 많이 바뀌고 자바스크립트도 뭐 모던 자바스크립트, 뭐 타이스크립트 이런 게 생기면서 PHP를 완벽하게 대체를 할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클라이언트에 있는 그 브라우저에 있는, 그리고 브라우저를 동작시키는 그 CPU가 이제 서버의 이 OS 역할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에 있는 CPU에서 그런 로직들이 처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바스크립트, HTML, CSS, 그리고 그 밖에 이미지 같은 것들을 잘 압축시켜놨다가 그것만 전달해주면 되겠다, 정적 컨텐츠가 될 수가 있게 된 거죠, 이 프론트엔드 영역의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배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단 서버도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그렇고 최소한의 빌드, 뭐 컴파일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거는 그 과정을 여기에다 따로 적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빌드가 된그 결과물을 이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에 접속을 한 다음에 거기서 다운받고 실행을 시켜야 된다면,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거기에 그 정적 콘텐츠를 위한 URL이 생성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제 URL을 통해서 모두가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에 접속을 할수 있고, 그 접속된 그 접속한 그 브라우저에서 여러 가지 로직들이 다 처리가 되는 어떤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정적 콘텐츠로서 배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뭐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AWS S3 배포를 했는데, AWS는 유료잖아요. 그래서 네틀리파이나 뭐 그런, 아니면 기탑 페이지스 같이 정적 콘텐츠는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공간을, 호스팅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다가 뭐 자기 홈페이지나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여러 가지 인터랙션 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만들어가지고 언제든지 정적 콘텐츠 파일을 배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자동 배포까지 구축을 한다면은
굉장히 쉽게 쉽게 자기 홈페이지를 꾸민다거나, 뭐 홈페이지 수준이 아니라 더, 뭐, 좀더 어려운 그런 복잡한 웹페이지도 만들 수 있겠죠. 다른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주제로 정했고요. 네. 그럼 언제, 얼만큼 됐는지 한번 볼까요? 어, 벌써 배포가 다 됐네요. 여기 보면은, 인스톨 단계에서 이 저희가 아까 적었던 이런 스크립트들이 실행된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빌드 단계에서 이렇게 빌드가 되는 것을 볼수 있고, 디플로이 단계에서 이렇게 AWCLI를 깔고 AWSSG 싱크 해서 이렇게 배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저희가 만든 여기에 들어가면은, 네. 제가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프로젝트가 여기에 무사히 배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